노무현 대통령이 나고 자란 한적한 시골 마을 봉하. 그리고 이 마을은 대통령을 잃은 곳이기도 합니다. 2017년의 봉하. 안녕하세요. 그리고 노무현의 기억을 찾아가 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아침이 밝았습니다. 인사 됐나요? 예, 아이고, 시간 많이 있습니다. 국밥집은 아침 일찍부터 손님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사람들 좀 일찍 오셨는가 봐. 지금 올해는 뭔가 좀 대통령 오신다 캐나 그랬었는가. 사람이 아침 일찍 더 많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영수님 왔나? 빨리 놓아야 되는데. 일찍 나왔는데도 준비가 덜 된 상황. 마음만 급합니다. 몇 시에 나오셨어요? 오늘 6시에. 그때부터 손님이 있었어요? 손님은 6시 밥부터 오네. 여기서 지금 뭐가 있다. 사람만 밥 들고. 사실 아침 일찍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가려고 했었는데요. 오늘은 찾아온 손님 국밥 만드는 것으로 추모를 대신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어떻게 이리 일찍 오신 걸까요? 이번에 저 여기서 만나신 분하고 이분도 처음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텐트에서 같이 자고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아, 이 앞에 있는 텐트가? 예예. 예. 아, 얼굴 좀 보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처음 본 사람들이 인연을 맺었는데요. 추도식 행사장에도 새로운 인연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니 오늘 사람이 많으면은 우리 나이 든 사람 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5시에 집에서 나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걸 갖다 그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올해는 축제라서 빨간 옷도 입고 왔어요. 정말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추모하는 마음에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봉하마을도 준비를 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시는 손님들 불편한 점이 없게끔 준비를 뭐 나름 열심히 한 거지. 주변 정리도 하고. 봉하마을 주민뿐만이 아닙니다. 노무현재단과 노사모에서도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해마다 이제 식사를 대접했는데 네. 올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올 것 같아가지고 그거 식사를 준비를 못 해가지고 도시락으로 대체했습니다. 봉하 마을이 맞이하는 두 번째 대통령. 그 덕에 대통령을 잃었던 봉하가 대통령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민들의 표정도 정말 밝은데요. 다시 핀 봄꽃처럼 노무현에 대한 기억도 새록새록 피어납니다. 처음 대통령 당선되니까 취임도 하기 전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 아주 그 덕담이라고 하는데 성공한 대통령 되라고. 성공한 대통령은 그냥 취임하자 말자 막 박살, 취임하기 전부터 박살이 나가지고 구박을 제가 엄청 받았네요. 5년 내에 진짜 복받듯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봉화에서의 노무현은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지 8년이 지났는데도 봉하는 그를 기억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오늘도 끊이질 않습니다. 이름도 봉호고 동네는 봉하고. 한편 황봉호 씨는 이곳을 찾은 시민들이 반가워 이야기를 풀어놓는데요. 내가 보여줄게. 대검 차장 이번에 재미나는 게 이제 바위가 흔들거려 하면 말도 시끄럽고 한다고 어른들이 이것도 못 흔들거려 하나. 지금은 내가 70kg 넘어도 이 바위 자체가 흔들거리질 않아요. 아니 내가 흔들려고 많이 했잖아요. 근데 고향의 흔들바위가 딱 멈춰서 됐다 잘 버텼다를 그런다. 들어주는 이가 있으니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재밌어집니다. 역시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는 봉하마을에서 들을 때 더 재밌는 것 같은데요. 정오가 지나자 예상한 것 이상으로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미리 준비한 도시락도 모자랄 지경인데요. 묘역 역시 추모객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올해는 정권 교체를 이루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 회복도 된 것 같고 그래서 더 좀 행복한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5월 10일 이후 이곳 봉화를 찾는 시민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애도하기보단 희망 섞인 표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하고요. 시민들이 직접 노무현의 친구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행사 시간이 다가오자 추도식장은 더욱 분주해졌는데요.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재인 대통령 등장과 함께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찬란한 5월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해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바보 노무현이 시작한 이제 정말 노무현 대통령을 만날 시간 모두 한 마음으로 노무현을 떠올려 보는데요. 행사는 차분하면서도 밝은 표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정치적 발언은 자제하고 이 자리를 채워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데요. 이 자리의 주인공은 바로 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최고의 보루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화면에 뜬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많은 시민들은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 나비야 날아라. 이어 1,004마리의 나비를 날리며 노무현 대통령을 기려봅니다. 먹먹한 추모객들의 마음을 조금은 위로해주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통령을 맞을 차례. 오늘 이 추도식에 대통령으로 참석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신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던 마을 봉화. 새로운 대통령 문재인과의 짧은 만남을 끝으로 다시 봉화는 대통령과 작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슬프지만은 않은데요. 노무현의 오랜 벗 문재인 대통령이 봉화 마을을 보듬어 주었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마음 편히 눈 감을 것임을 모두 알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떠나고 나서도 시민들은 노무현 대통령 곁에서 떠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밝은 추모 행사는 아마 다시 없을 것 같은데요. 환호하는 모습이 추모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희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행사를 준비한 자원봉사자들도 밝은 얼굴로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요. 아직 안 가셨네요. 네, 안 갔어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기분이 좋은 건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 기분 오늘 매우 좋나. 기분 매우 좋나. 너무 고맙고 또 아는 분들이 너무 많이 와주셨고 또 아는 분들도 너무 많이 와주셨어요. 국정 운영 잘하시고 임기 끝나시고 다시
봉화물 사다 주신 것도 진짜 서라도 잡아 가능하지. 노무현이란 이름으로 만난 모두들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봉화마을 행복하세요.